이번 시간에는 상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수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는 여기 있는 이 상자는 이 항상 상자, 예, 변함없는 이런 뜻의 상자고요. 그리고 뭐 숫자는 숫자수이긴 한데 이 상수도 변수와 마찬가지로 꼭 숫자만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constant라고 합니다. 자, constant. 이것도 변함없는, 변하지 않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죠. 그래서 이 상수라고 하는 것은 이 변수라는 것과 대비되는 개념인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이미 상수가 무엇인지는 이미 알고 계신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살펴보죠. 예를 들면 1은 2다 라고 하면 요게 맞나요? 요거는 틀리죠. 요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1이라고 하는 값은 언제나 1이지 2가 될 수 없잖아요. x는 2다. 요건 말이 되죠. x는 변수기 때문에 언제나 다른 어떤 수가 들어와도 x는 상관이 없지만 자, 위에 있는 요것은 예, 1이라고 하는 것이 변수가 아니라 상수이기 때문에 예, 다른 상수를 대입할 수가 없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정된 데이터들, 그런 것들이 다 상수라는 얘기고요. 너무 당연해서 오히려 낯설게 느껴지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용자가 직접 상수를 정의할 수도 있어요. 사용자 정의 상수. 자,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상수를 정의하는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코드를 한번 같이 보시죠. 자, define이라고 하는 함수, 예. 아직 우리 함수를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명령이라고 해두죠. 거기에 첫 번째 값으로 title이라는 문자가 들어갔고요. 콤마 하면은 이 값과 값을 구분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값으로 php tutorial이라는 값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 title이라고 하는 요 값에서 여기에 있는 요 다운표를 떼고 예, 타이틀이라고 적어주고 그것을 화면에 출력하게 되면 그 결과는 PHP 튜토리얼이 됩니다. 즉, 타이틀이라고 하는 요 것의 값은 PHP 튜토리얼이 되는 건데요. 여기 있는 요 타이틀이 바로 상수입니다. 자, 그럼 얘가 왜 상수인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이것은 이 상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변수와 변별력이 없습니다. 변수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왜냐? 값을 담을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6행에 보시면 자, define이 나왔고 title, 즉 title이란 이름의 상수를 또 정의하는데 그때는 java tutorial이라는 값이 들어왔습니다. 즉, 타이틀이라고 하는 이미 우리가 정의한 상수에 다시 한번 다른 값을 정의를 시도를 한 거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에러입니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상수라는 것은 변할 수 없는 값이고 우리가 이미 타이틀이라고 하는 상수의 값을 정의를 했다면 그 타이틀이라고 하는 상수는 더 이상 그 값을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그 결과를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요거를 실행을 시키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자, PHP tutorial이라는 값이 출력이 됐고 그 다음에는 notice라고 나오고 이 constant, 즉 상수 title이 이미 정의되어 있다. 예. 라는 에러 메시지가 출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무사히 출력된 부분은 우리가 처음으로 상수를 정의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 에러가 나오는 부분은 예, 우리가 중복해서 상수에 대한 정의를 시도했던 부분에서 에러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자,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바로 여기에서 출력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요 에러 부분 있죠? 요 에러 부분은 바로 6행의 이 부분에서
발생한 에러입니다. 즉, 이미 정의되어 있는 상수를 또다시 정의하려고 하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상수는 언제 사용하면 될까요? 이 상수는 변수와는 다르게 한 번만 우리가 정의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예,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코드를 작성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이미 그 어떤 변수를 지정했을 때 그 변수에 다른 값들을 집어넣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드가 1만 줄이에요. 100, 1000, 만. 자, 만 줄의 코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참가하는 개발자가 100명이에요. 자, 100명의 개발자가 자, 이렇게 많은 코드를 작성을 하는데 그 안에서 만약에 우리가 달러 모니 이게 좋은 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이해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모니라고 하는 값을 최초의 개발자가 정의할 때는 이 모니라는 값의 의미가 뭐냐면 월급이었어요. 직원들에 대한 월급의 값을 이 몬이라는 변수를 정의했는데 그건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다른 개발자가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이미 누군가가 몬이라는 값을 정의했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코드가 많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오랜 시간 동안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코드를 작성한 사람이 코드 어딘가에다가 이 몬이라고 하는 값을 또 정의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니의 값의 의미로 이 사람은 보너스를 사용했다라고 했을 때 원래 이 모니에 들어있던 값의 의미와 이 나중에 모니에 정의되어 있는 값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오류를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오류가 발생을 하겠죠.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방지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래밍에서는 여러 가지 권장되는 프로그래밍 스타일이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예, 뭐 그 장치 중에 하나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상수라는 것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mon이라고 하는 값을 상수로 정의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누구도 그 mon이라는 값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이 mon이라고 하는 이 상수 안에 담겨져 있는 값은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그 후속 로직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상수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부분은 이 설정,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설정이라든가 또는 시스템에서 고정적으로 사용되는 값 예, 근데 그 값을 직접 숫자로 기록하게 되면 그 기록되어 있는 그 사용하고 있는 그 숫자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상수를 정의하게 되면 상수는 예,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문자로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값을 숫자로 직접 적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코드에 대한 그 값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도 예, 상수를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관습적으로 상수를 쓸 때는 이 대문자를 쓰는 것이 이 관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소문자로 쓸 수도 있겠지만 보통 대문자를 쓰는 것이 이 관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